한겨레 소로리 토종학교 오후 시간을 맞아서 두 번째 수업인 우리 전통 부위주 빚기. 근데 이 부위주를 빚는 분은 달빛 난초 월란 손현숙 선생입니다. 자, 손현숙 선생의 달빛 난초 월란주. 바로 이게 그 술인데, 자, 이 술이 아주 달빛을 닮았습니다. 아, 술이라는 것은 빚는 방법은 균일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 술은 사람에 따라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 술의 세계인데, 우리 교장스님은 술에 대한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 이 월란주를 딱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그냥 우선 한 잔 마셔보면 어떨까? 아, 한 잔 마셔보면. 아. 아, 그래요? 아, 그럼 네. 한 잔 먼저 먹고. 자, 이게 아, 바로. 아까 예. 식사하시기 전에 드셔야 되는데. 자, 아니요. 아니, 이건 뭐 어느 때나. 자, 수업을 하기 전에, 월란 선생님이 빚어온 이게 68차주라고 그러셨던가요? 65요. 65차. 네. 예, 65차. 달빛 난초 월란주를 시음을 하고 예, 술을 빚겠습니다. 물론 오늘 술을 빚기 위해서 미리 월란 선생님은 오전에 오셔서 이 고두밥을 쪘습니다. 그래서 식혀서 요거를 호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항아리 하나 그리고 누룩은 이렇게 물에 미리 풀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보이즈 빚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저 70년대 초에는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로 해가지고 70년대 중반서부터 사우디를 많이 갔어요. 열사의 나라 뭐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데 공사 현장으로 많이 갔는데 거기는 저 아랍 아니에요. 아랍. 그러니까 술을 금주하는 데예요. 술을 못 먹어요. 술 먹었으면은 지금 뭐야 저 형무소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합니까? 그 더위에 이런 그 아무것도 재료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다 술을 빚어 먹었어요. 이렇게 그저 밥을 지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막걸리를 빚어서 그리고 밥통에다가 물 거꾸로 밥통 뒤집어 놓고 찬물을 넣고 소주까지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늘 좋아하는지 오늘은 그 우리 월란 선생님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술을 빚어온 그래서 그 열사의 나라 사우디까지 그 빚어 먹게 했던 그 버릇의 원료를 찾아서 한번 술을 아 우리 교장 선생님의 인트로 멘트가 너무나 참 그럴싸한데요. 예, 우리는 전통적으로 고래부터 음주 가무라 그랬죠. 예, 술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여기 안주로는 보니밤인데 이것은 월란 선생님 사시는 홍천의 율경제 뒤뜰에 있는 세 그루의 거목 밤나무에서 떨어진 토종밤입니다. 밤이에요? 이 토종 산밤을 가지고 보니밤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안주의 궁합인데 어떠세요, 현파수님? 맛있어. 아니, 네? 맛있어. 저기 견과류에 보면 말이에요. 견과류라고 하면은 겉껍질이 딱딱한 걸 견과라고 그러잖아요. 호두, 밤, 잣 이런 것들이 견과인데. 그 딱딱한 겉껍질 안에 속껍질이 또 있어요. 내부를 보호하는 그 껍질을 보니라고 합니다. 오,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우리 교장님. 아, 그래서 우리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순 우리말로 보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늬 뭐 이런 것도 물결 무늬 이런 무늬도 아주 이쁘잖아요. 이쁜 우리말에 저 보니 밤 이거는 아주 정말 멋지게 이름을 지은 거네. 보니를 깎아내지 않고 담은 거죠. 네, 맞아요. 아, 네. 자, 보니 밤을 먹어본 소감들이 어떤지 우리 저 능사님 맛이 어떠신가요? 떫은 기운이 하나도 없고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허.
떫은 기운이 일체 없죠. 예. 이게 근데 이게 일반적인 보니밤 레시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 생강이 좀 들어갔어요. 예, 생강. 그래서 이 풍미가 좀 다를 겁니다. 예. 산뜻한 맛이 있을 거예요. 예. 조린 거예요? 조림? 네, 와인에 조린 겁니다. 아, 와인에 조린 들어갔구나. 거예요? 레드 와인. 네. 와인하고 생강이 조금. 네, 생강은 이제 끓일 때 와인 넣을 때 같이 마지막에 그냥 절여서 넣는데. 그거는 못 찾았네. 맛있어요. 와인인 줄 몰랐어요. 술을 빚을 건데요. 이게 이제 돼지찰이고요. 이게 5kg예요. 네, 5kg를 어젯밤에 제가 이제 맑은 물이 나오도록 씻어야 돼. 이렇게 문질러 씻으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휘 저어가면서 이제 뽀얀 물을 다 이제 버리고 그 이제 뜨물을 저는 이제 쌀 빚을 때마다 페트병에 한 3병 정도는 받아둬요. 이게 작물에 줘도 좋지만 요즘 이제 가을이잖아요. 물을 넣고 묵국을 끓이면 완전 맛있고요. 그리고 숭늉을 끓일 때 그 살뜨물을 넣으면 엄청 구수해요. 그래서 이제 살뜨물을 받아서 이제 바깥에 그냥 시원하니까 냉장고 안 들어가도 한 열흘 이상은 가더라고요. 살뜨물이. 그러다 보니까 열흘 정도 지나면 또 술을 믿거든요. 살뜨물이 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음식을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구수해지고. 그래서 밤새 이제 이 찹쌀을 불려서 아침에 이제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속구리에 건져서 차에 싣고 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고두밥을 찌는데 보통 집에서 찔 때는 30분이면 다 쪄져요. 근데 오늘은 1시간 동안 쪘는데도 제대로 고두밥이 제가 보통 찌는 고두밥보다 더 잘 안 쪄졌어요. 그래서 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뭐 잘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룩을 제가 이제 마른 누룩을 갖고 와서 오자마자 물 1리터에다가 저기 450g 누룩을 이제 불려놨어요. 마른 가루를. 보통은 제가 이제 집에 맷돌이 있으면 맷돌로 갈아서 마른 가루로 넣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맷돌이 이 서울에는 있는데 홍천에는 없어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누룩을 굵은 누룩을 그대로 물에 불리니까 금방 다 이렇게 물에 스며들어서 누룩이 빚을 때가 편하더라고요. 이게 딱딱하면 굉장히 손이 아파요. 그 물은 기본적으로 5리터예요. 이거 홍천에서 가져온 물이에요. 지하수인데 술을 빚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물맛도 괜찮고. 그래서 1리터는 여기에 섞고 5리터는 이제 이거 같이 해서 빚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코나를 하는데요. 이 누룩을 먼저 넣어요. 저기 원란스. 네. 쌀은 몇 킬로였죠? 5킬로요. 5킬로고. 돼지찰이고요. 네, 누룩은 450g. 예. 물은 5리터. 예, 네, 이게 레시피입니다. 네. 자. 누룩을 보통 이제 제가 500g을 썼었어요. 500, 5리터, 5킬로 이렇게 썼는데. 예, 지난번 이제 68차부터인가 500g, 50g을 줄여봤어요. 근데 술은 지금 이제 숙성하고 있는데 새항아리를요. 맛은 좀 더 깔끔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누룩 양을 조금 줄이니까. 예, 예, 예. 소국을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물은 그냥 다 넣으면 돼요. 다 넣는데.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참 해박하시네요. 본의도 아시고 뭐. 술의 세계도 다 깨끗고 계시고 역시 이거 예. 이제 부을 때요 마지막에 물을 조금 남겨놔야 돼요. 이제 왜요? 이 이따 보면 쓰일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셔서 예, 예. 가셔서 예. 여기 넣을 때 가셔서 넣는 거예요. 예, 예. 이 물은 우리 월남수님 사시는 홍천의 율경대 지하수인데 이 물이 예, 쉽게 얘기해서 연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감로수예요. 물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요즘 보기 드문 그런 물맛인데 댁에서는 항상 이 물을 드시는 거죠. 술을 듣다가 보니까 오른손이 계속 더 이렇게 커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양손을 써요.
원래 한 손으로 다 쓰시다. 예, 예. 이게 이제 쌀과 누룩을 섞는 혼화하는 과정이겠죠. 혼화. 예. 혼화라고 그래 전문적으로. 이때 질감이요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그리고 술을 빚고 나면 손이 엄청 보드라워져요. 아. 질감이 되게 좋아요. 장을 장 담을 때 치대잖아요. 장 담고 담을 때 치대고 나면 손이 아주 보드랍고 매끈매끈해지는데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이게. 얼마 동안 혼화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느낌이 나는 참 보통 이제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은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제 물이 없어져요. 아 그래요? 얘가 이제 그 정정기 박사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씹잖아요. 씹어서 위로 넘기는데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하면 이 물기가 어차피 하실 거니까요. 예. 배우면 되겠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즘 힘들어서 이렇게 두 손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가 치대는데 밥알이 깨지면 안 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밥알이 진이겨져서 깨지면 안 돼. 의지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쌀이 제대로 발효가 안 되고 산패될 염려가 있어요. 저 탁자로 옮길까요, 영지? 네, 옮겨야겠다. 이게 지금 높이가 안 맞아. 자, 우리 현파 선생님도 가세를 하셨고 네.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손이 아주 애기 손처럼 부드러워져. 택하는 거 지금 현파 선생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그렇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빅포인트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3시간 해야 돼요. 얼굴로 누르고 싶네요. 구워진다니까. 그래서 술찌기미가 최고의 팩지 아니야, 팩. 아, 그렇구나. 팩은 술찌기미로 하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꼭 챙겨야겠다. 최고의 팩이에요. 술찌기미 많아요. 아, 물이 많이 사라지긴 하네. 이제 나중에 되면 하나도 없어서. 아, 요게 이제 어느 타임까지 혼화를 해야 되느냐, 요게 감각이에요. 월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죠. 아는구나. 대충 섞고 하면 잘 안 되는 거고, 이 과정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레시피에 나와 있는 것보다 누룩 양을 50g을 줄여서 450g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즈인데 정통 레시피에서 누룩 양을 50g을 뺀 소곡 형태로 술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훨씬 더 순도가 높고 깔끔한 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술이 이게 완성이 되면 알코올 도수는 약 13% 정도가 나와요. 이 혼화하는 여인네 손이 3대를 아우르는 최고라고 했어요.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손주. 손주의 똥기저귀를 만든 손으로 이거를 혼화를 하게 되면 이 세상 더 없는 명주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며느리 와서 좀 압력을 넣으려 그랬는데 제가 며느리 보고 빨리 이제 손주를 낳아 그 얘긴데. 아니 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저기 친정 어머니 치과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되게 보들보들해. 너무 좋은데요. 지금 만져보고 싶은데 이게 냄새 날 거 봐. 내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니 꽃은 될까 봐 우리는 못 되겠다. 한석봉이 술과 관련된 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앤들 못 앉으랴 아 들어본 것 같다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다시 온다 아이야 박조 산채일 망정 없다 말고 내놓아라 이게 한석봉이 진 시 아닌가요? 그래 그 술에 관련된 시들은 참 많아서 박주 산채가 박주가 술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소박한 술. 그 송강 정철이 네. 그 시를 많이 지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곳곳 꽃을 꺾어서 네. 산 놓고 꽃 네. 꺾어 산 놓고 아, 무진무진 먹새그녀 아. 장진주사에 나오는 네. 기절인데
술을 마시는 사람의 자세가 아주 신선급으로 높여놓은 거죠. 꽃을 꺾어서 몇 잔 먹었는지를 세우면서 먹는다면 녹색은요 그렇게 술을 먹든 우리 술을 즐기든 그런 그 조상이 술에 대한 작품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는 저는 정말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아, 맞습니다. 꽃을 꺾어서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그녀 네. 이렇게 썼잖아요. 한 잔 먹을 때마다. 아, 참 우리 교장 꽃안주예요? 꽃안주? 네. 아니, 역시 시인이셔. 꽃을 꺾어서 한 잔 먹었다고 꽃 꺾어서 산을 놓는 거예요. 아. 한 잔 먹어서 꽃 한 송이. 아. 그러니까 꽃탑. 아니, 꽃을 꺾어서 산을 놓는다는 거는 센단 말이에요. 꽃으로 센단 말이에요. 한 잔 먹은 거 세 번. 제자가 되려면 그 앞에 그 스승이 하는데 그 보고 탁 빨리 해야 되죠. 네.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빚으시고, 아, 먹을 때는 없구나. 나는 무진무진 먹세그녀 장진주사 읊으면서 먹을 테니까, 우리 저 감 작가는 그냥 열심히 빚으세요. 계속 빚으세요. 술을 빚고 나는 꽃을 꺾어오겠습니다. 산 내시기. 무진무진 먹세그려 장진주사가 그 이태백이 시에 나오는 건데 장진주사가 거기에 뭐냐면 회수 이름 300배라 한 번 먹으면 300잔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300잔? 네. 고래네. 여금과 일곡 내 그대를 위하여 노래 한 곡줄을 들어줄 테니 청군이야 경희청 그대는 나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달라 종고 찬옥 부족기여 단원장치 불원송이라 좋은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은 한 잔 술을 먹고 영혼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로다 이태백이는 이렇게 장진수사에서 읊어댑니다 인생득의 수진환이요 막사금전 궁대어리라 인생의 뜻한 바를 조금이라도 얻은 바가 있으면 마시고 즐길 줄도 알아야지 막사금전 궁대어리라 괜시리 빈술잔에 달빛만 어리게 하지 말지어라 이제 어느 정도 돼가네요 엉덩이를 두들길 때 그 느낌 애경덩이 그 느낌이네 자 이게 술을 빚으면서 저희는 풍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술이 언제쯤 될까요? 원란쌤 이게 이렇게 해서 항아리 입항하면은 얼마나 걸리죠? 보통 보름 전에 이제 걸르고요. 예. 다시 또 항아리에 걸러서 넣어서 또 한 최소 한 달은 지나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술 한 잔을 먹는다는 게 참 한 달 열을 기다려야 되는. 예.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술 향이 짙어져요. 그래서 빚어서 원래 가을에 먹으려면 봄쯤에 빚어놓는 게 최고로 좋아요. 오늘 먹은 거는 6월에 빚었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게 6월 짤 거죠? 네, 6월 16일. 엄청 귀한 술이네요. 겸손은 좋은 술을 먹기 위해서 두 달, 석 달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 저 처음 알았어요. 엄청 귀한 술이네요. 이게 6월 달이네요. 네. 네, 한 잔 그냥 콕 콕딱 마셨는데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귀한 술이네요. 이거 이렇게 기다린 줄 몰랐어요. 자, 빨리 먹는 술은 뭐 3일 만에 먹는 3일주도 있지만 제대로 된 술을 먹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술의 누룩? 미학이죠. 누룩향밖에 안 나요. 빨리 먹으면. 그렇지. 그렇죠. 알코올이 12% 정도까지 숙성이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주 정도 돼요. 2주 정도 돼서 그때 먹어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뒤서부터는 이제 술 맛을 균일하게 만들고 잔맛이 없어지게 숙성 과정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걸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걸르는 거는 보름 전에 걸러요. 걸러서 통에다 놓고 항아리에 꼭 플라스틱 통도 술 맛이 제대로 안 나요. 항아리. 그러니까 항아리에 숙성을 시키는 게 최고예요. 걸러서 다시 항아리에 다시 넣어요. 예, 예, 예.
항아리가 이게 지금 12리터거든요. 딱 사이즈가 이제 5kg 5리터 100g에 딱 맞는 사이즈. 너무 작으면 넘쳐 올라요. 그렇지. 네. 커도 술이 제대로 숙성이 안 돼요. 소금을 술주개미에다 소금을 섞어서 물을 이제 요즘 가을 물을 딱 넣어놨다가 먹으면요 거의 맛이 환상적으로 나와요. 네. 우리 찌개미에다가 이번에 넣자. 물을. 술주개미가 아니 제가 모아놓은 게 집에 지금 한 3kg, 5kg, 5kg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빚은 거는 6월, 7월에 빚은 거는 술주개미가 좀 오래돼서 근데 요번에 이제 걸렁도 있거든요. 10월에 빚은 거 그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혼화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보면은 혼화가 된 상태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올라주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물기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예. 한 밥알이 딱 써요. 예. 찹쌀밥알이 딱 써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물기가 없죠. 거. 이제 물기가 아니라 찰기가 느껴지죠. 맞아요. 이렇게. 물기는 없고 찰기가 느껴질 때. 진짜 그때가 이제 혼화가 끝났다는 거고. 예, 누룩이랑 다 섞인 거죠 이제 이 밥이랑. 여기에서 1차 발효가 되면서 불이 솟아나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소리가 나면서. 그래요? 그래서 물 속에서 불이 끓어오른다. 수불수불해서 술이 된 거예요. 술의 어원은 수불에서 온 겁니다. 자 이제 항아리에 입항을 합니다. 2년은 자원봉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좀 기다렸다가 손을 여기 시체에. 네. 네, 항아리는 위생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다른 게 한번 소독 술인가요? 아니 계속 술을 빚었던 항아리. 아 이건 빚었던 항아리. 네, 3년 동안 계속 사용했던 항아리라서 지퍼로 소독 따로 하지 않아요. 지퍼로 하잖아요. 예, 지펴워서 처음에 할 때 그죠? 아, 예, 처음 할 때. 밑술을 해서 남겨두기도 하는 거는 어때요? 이양주 빚을 때 이제 그렇게 하죠. 아 밑술을 저거를. 예, 예. 저는 맨날 단양주만 빚어요. 단양주만 해서. 네. 이유가 네. 있어요? 특별한? 아니요, 아니요. 그냥 단양주가 편하기도 하고 이양주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처음 배운 게 단양주라서 그냥 단양주로 하나의 뭐라 그래 제 컨셉. 그냥 그러니까 술을 한 번 이상 빚는 거를 이제 중양주라고 하는데. 2양주가 됐든 3양주가 됐든 이거는 고급스러운 테크닉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술이 더 좋은 술이 돼야 되는데 단양주를 제대로 빚었을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단양주를 잘 빚는 사람은 고수라는 거야 실제로. 또 2양주 3양주가 더 쉽게야. 항아리가 불순물이 있으면 얘가 발효가 안 되고 썩어요. 산패가 되죠. 그래서 항아리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계속 월란수에 월란주를 빚어왔던 항아리라 별도의 소독 과정 없이 그대로 입항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 만드는 것도 항아리도 다 그렇게 살균하던데요. 예, 예, 예. 맞아요. 근데 이 술항아리는 계속 술만 빚는 게 좋아요. 다른 거 뭐 효소를 만든다든지 뭐 된장을 담으면 좀 술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예 이렇게 입항을 하면 이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하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님이. 항아리도 길들이는 과정이 있나요? 그건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남은 물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머, 진짜 부드럽다. 되게 부드럽죠. 아, 기분 너무 좋아. 와. 100을 갖다 한 30분 했네. 진짜. 네, 이 술은 빚어보면은 이게 불화가 안 통하는 세계야 술이야. 아무리 이론에 밝아도 술을 빚는 명인의 이 감각은 절대 불화로 표현할 수 없어. 손끝 감각. 아, 그게 그냥. 누가 술을 빚느냐, 그 사람의 손맛이 어떠냐. 이게 분명히 술의 맛을 결정하는 데는 아주
핵심적인 이게 팁입니다. 이게. 한 달 후에 술 맛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죠. 네. 네 보고 손 담그셨으니까 틀림없이 어디다, 맛있을 거예요.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이거? 보장. 네? 이거야? 가져가시죠. 네 가져가서 다시 걸러서. 공손 발효해서. 네. 아, 걸러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이거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실온에서 처음에는 이제 보쌈을 해야 돼요. 뭘 천을 씌워 줘야 돼요. 이불. 한 3일은. 예. 온도 유지를 이제 일정하게. 아, 천상 감독관님 같이 가셔야겠다. 그러게요. 따라가야겠어요. 어차피 여기서만 병원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발효 과정이 중요하니까. 갈머리를 깔끔하게 잘 해야 되고. 네. 이게 뚜껑을 씌워서 이불로 감싸는 거를 보쌈한다 그러거든요. 보쌈. 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쌈이 중요해. 보쌈을 잘 해야 돼. 그 뭔가 좀 광목 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불. 이불을. 이불로 네, 네. 네, 항아리 젖혀. 뚜껑은 뭐 이렇게 덮는 거 없어요? 그게 이제 1차 발효를 위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보쌈 이후에 원래 선생님 냉각을 안 시키죠? 예. 예. 냉각 안 하고 그냥 원래 이제 찬물을 뿌려서 냉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 숙성을 하거든요. 2차 숙성. 근데 원래 선생님 그 냉각 과정 없이 보쌈을 풀려고 나서 그냥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익었다 싶으면은 술을 내려서 내린 술을 다시 항아리에 입항을 해서 본격적인 숙성을 합니다. 진짜 기다립니다. 이 술이 이렇게 빚을 때 빚는 여인네가 참 우리 어르신 내지는 내 서방님이 건강하고 에? 뭐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빚은 것과 그 반대적인 면에서 온갖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빚으면은 그 술은 제대로 된 술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날라오냐? 장 선생이 오늘 그 이 중계를 하고 녹화를 하는 과정이 가장 흥분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하는 것 과정 중에 제일 신나해하고 제일 즐거워하고 저분 이 술을 빈속에 드신 거 아닐 텐데 술 때문이라는 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입항까지 끝냈습니다. 자 이제 그 옮겨서 항아리로 보쌈을 해서 1차 발효 끝나고 2차 숙성까지는 홍천에 있는 율경제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